네, 7년 전이죠. 지난 2016년 화재로 잿더미가 된 뒤 지금까지 공터로 남아있는 서문시장 4지구. 지지부진했던 이곳에 대한 정비 사업이 새해에는 첫 삽을 뜰 수 있을 전망입니다. 어려움을 겪어온 시공사 선정에 지역 건설사 서한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해졌습니다. 손흥민 기자가 자세히 보도하겠습니다. 서문시장 4지구의 복구 청사진이 나온 건 화재 5년 만인 2021년입니다. 4,700여 제곱미터 땅에 천여 개 점포가 들어갈 수 있는 지하 4층, 지상 4층 규모의 새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. 다시 2년 만인 지난해 1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개 경쟁 입찰이 진행됐습니다. 그런데 시공을 맡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한 곳도 없어서 네 번이나 유찰됐고 사업 일정은 미뤄졌습니다. 조합은 시공사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으로 바꾸고 주요 시공사들과 논의를 이어왔습니다. 그리고 지난달 21일 조합 대의원회의 투표를 통해 최종 참여 의향서를 낸 4개 업체 중 지역 건설사인 서한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. 시공 입찰가는 650억 원, 입찰 금액 중 가장 높았습니다. 제가 일일이 다 모르겠지만도 시공의 안정성이나 그 회사의 능력을 보고 그걸 결정했다고. 서한이 최종 시공을 맡을지는 오는 31일 열리는 조합총회에서 결정됩니다. 조합원 84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. 이대로 시공사가 확정되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올해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고 이르면 오는 2026년 말 서문시장 4지구 건물이 완공될 걸로 조합은 내다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.